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요즘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 널리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겪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 레몬 챌린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헌터빵님께서 지목을 해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레몬 챌린지는 비타민이 많은 이 레몬을 먹음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을 강화시키고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자는 좋은 취지인데요. 저도 역시 좋은 취지의 챌린지를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 마트에 파는 그냥 레몬을 사왔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맛이 강한 만큼 면역력이 많이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꼭다리만 이렇게 까고. 이 레몬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레몬 하나를 먹었는데, 많은 유튜버 분들이 챌린지를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먹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자신이 많이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느낌으로 한번 동참해 보았고요. 보통 손은 30초 이상 비눗물로 항상 씻어주고, 외출을 하실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번 챌린지를 참여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예방하고 좀 도움이 되고자 19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였고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서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챌린지를 하면서 3명을 지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허팝님이고요. 두 번째로 지목할 분은 바로 공돌이용달님. 마지막으로는 서비는 못 말려의 조섭님입니다. 해서 레몬 챌린지 이렇게 지목해주신 헌터빵님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냅시다. 화이팅!